벌써 설 연휴 준비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5일 동안 모두 3,300만 명이 전국에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귀성길은 24일, 귀경길은 25일을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있는데 이거 피하려면 어느 시간대가 막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국토교통부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귀성길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보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 당일인 25일엔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들이 함께 몰리면서 825만 명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 사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되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안으로 남양주와 파주에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신설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 급행 버스, 일명 M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남양주 편회동과 진건지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노선 2개와 파주 교화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노선 1개가 추가됩니다. 수도권 대단지 입주민은 늘어나는 데 반해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건데요. 신설 노선은 오는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